안녕하십니까, 희영 선생님입니다. 자, 드디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독서 강의, 비문학 강의인 최고난도 독서 교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 교재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어떤 친구들이 그러더라고. 선생님, 언박싱 전문 강사입니까? 막 이런 말을 하던데 비꼬는 건가? 틀린 말 아니에요. 선생님 교재 나올 때마다 언박싱 영상 촬영을 하고 있죠. 이유는 두 가지야. 일단 첫 번째, 교재 자랑하고 싶어서. 선생님과 연구실 직원들의 정말 피와 땀이 서려 있는 교재. 선생님 교재는 인강 선생님들 교재 중에서도 퀄리티가 높기로 유명하죠. 그 교재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언박싱 영상 촬영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선생님이 교재 나올 때마다 교재 소개를 하고 나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응원 문구를 담아가지고 선생님이 사인을 해서 다 집으로 보내주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나라도 이제 더 해주고 싶은 마음, 그런 것도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언박싱 전문 강사냐 이런 말 계속해도 좋아요. 알겠죠? 자, 교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선 표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표지 자체가 굉장히 좀 고급스러워 보이죠? 약간 푸른빛이 감돌면서 무슨 상장 같기도 한 이런 형태의 표지인데, 자, 일단 교재를 살펴보기 전에 선생님이 이 강의를 왜 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최근 3년간 수능시험 오답률 베스트 5를 한번 찾아보세요. 작년 수능, 재작년 수능, 그리고 그 전년도 수능까지 다 공통적으로 오답률 상위 5문제 중에 무려 4문제가 독서형이에요. 비문학에 해당하는 문제들이야. 그럼 결론이 뭐냐?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도 비문학 지문에서 승부를 내야 된다라는 거.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보편적인 비문학 지문은 많이 푸는데 진짜 고난도 비문학 지문은 일부러 좀 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비문학 지문들을 안 풀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시험장에 가서 어려운 지문을 만나게 되면 대응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매년 오답률 베스트 5 안에는 4문제씩이나 독서형형 문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강의를 만들 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 보통 인터넷 강의를 많이 수강하는 학생들의 등급대를 보면은 3등급, 4등급, 5등급 요 성적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인강을 듣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강의를 제작을 했을 때 학생들이 겁을 먹지 않을까, 이 강의를 듣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진 않을까 좀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선생님은 이 강의를 만들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왜냐? 선생님은 내 제자들을 1등급을 만들겠다라는 목표로 수업을 하지 3등급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수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알겠죠?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을 반드시 정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수업이지만 이 최고난도 과정의 독서 강의를 반드시 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EBS도 좋고 뭐 다른 사이트도 좋고 다 한번 찾아보세요. 최고난도라는 타이틀을 건 독서 강의가 있는지. 아마 몇 개 없을 거예요. 그만큼 강의가 조금 어려운 컨셉의 강의이긴 하지만 선생님이 진짜 여러분들을 1등급으로 멱살 잡고 끌고 가겠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만든 강의입니다. 알겠죠? 자, 뉴 2021 최고난도 독서 비문학 영역의 강의죠. 여기 보면 이렇게 써있지? 역대 최고난도 기출, 사관학교, 경찰대, 고난도 리트 미트 피트.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지문들이, 기출 지문들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능, 평가원, 교육청 기출 지문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기출 지문들 중에서도 가장 어려우면서도 문제가 깔끔했던 그런 지문들이 수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사관학교 시험 육사, 공사, 해사 공통적으로 사관학교는 본고사를 따로 보게 돼 있죠. 그 사관학교 문제들을 왜 실어놨느냐? 사관학교 시험이 요즘에는 수능하고 문제 유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사해요. 단, 사관학교에 지원을 하는 친구들은 보편적인 수험생보다는 약간 성적대가 높은 학생들이지 그 중에서 이제 선발을 해야 되다 보니까 문제 유형이나 지문 스타일은 수능하고 비슷하지만 난이도 자체가 수능보다는 좀 높아요. 그래서 사관학교 지문들 중에서 좋은 지문들을 수록을 해놨어. 그리고 또 뭐가 들어있다고? 경찰대 시험에 출제된 지문들. 경찰대 시험은 사관학교 시험이랑은 또 차원이 다르죠. 왜? 경찰대는 거의 서울대급인 거 알고 있죠? 경찰대에 응시하는 친구들은 거의 최상위권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또 합격, 불합격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난도 문제들을 출제를 하겠지? 그 경찰대 지문들 중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깔끔했던 지문들을 또 수록해놨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고난도 리트, 미트, 피트라고 써있는데 들어봐죠 여러분들, 리트 시험이란 거. 리트 시험이 뭐냐? 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의 약자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은
법학능력적성시험, 쉽게 말하면은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다음 MET라고 하는 거는 이제 Medic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의학전문대학원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PT는 뭘 것 같아? P? Pharmacy가 되겠지. 약학전문대학원 시험. 여기서 언어 이해 추론 능력 평가라는 걸 보게 되는데 그게 수능하고 문제 유형이 비슷해요. 그런데 난이도는 초고난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문제까지 굳이 풀 필요가 있느냐? 이게 이제 대치동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푸는 게 유행이죠. 그럼 대치동 학생들은 왜 이런 문제들을 푸느냐? 분명히 이게 수능에 도움이 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거든. 수능 기출 문제들 중에서도 고난이도 지문들 여기 수록해놨다고 그랬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그래서 사관학교 경찰대 기출 지문 중에서 어려운 지문을 수록해놨다고 그랬죠. 또 그것만으로도 부족해. 그래서 이제 리트, 미트, 피트 시험에 출제됐던 고난도 지문들까지 수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의 난이도 자체는 굉장히 높지만 수능하고 지문의 구성이나 문제 유형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시험 준비에 분명히 도움이 돼요. 특히 1등급을 노리는 친구들이라면 이 문제들을 풀어보는 게 실력 향상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조금 겁나죠. 아니 선생님, 저는 지금 국어 4등급인데 제가 이 강의를 과연 듣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저 3등급인데 이 강의 들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좀 두려움이 앞설 텐데 자, 잘 들으세요. 선생님이 이 강의를 만든 목적은 1등급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강의가 아닌 거야. 1등급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다. 이런 컨셉의 강의가 이 최고난도 독서 강의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1등급 학생들 들으라고 만든 게 아니라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의 학생들이 1등급으로 가기 위해서는 좀 고난도 지문들에 도전을 해봐야 한다. 근데 그런 강의들이 많지 않으니까 선생님이 이 강의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교재 안쪽을 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교재 안쪽을 보면 또 선생님 사진이 있고 자, 파트 1 독서 문항별 해결 전략 보면은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는 최근 10개년 동안 10번이나 출제가 되었다. 즉 매년 나온다는 얘기죠. 이런 문제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쫙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기출 예시, 실제로 수능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출제가 됐는지, 그리고 해결 전략,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풀면 된다. 이런 문제 풀이법까지 선생님이 다 정리해놨어요. 세부 정보 파악, 일치 문제가 되겠지? 최근 10년 동안 10회, 즉 이것도 매년 출제되는 거고 일치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출제가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 이렇게 풀면 일치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비문학 문항별 해결 전략을 일단 파트 1에 실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 파트 2를 보겠습니다. 파트 2, 독서 영역별 고난도 집중 공략이라고 해서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그리고 독서 장문 독해, 크게 봤을 때 이렇게 6개의 유닛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자, 선생님의 독서 커리가 이 최고난도 독서가 첫 커리가 아니죠. 이전에 정밀한 독서라는 강의가 있었지. 그 정밀한 독서 강의에서는 우리가 뭘 배웠죠? 지문 유형별로 읽는 방법. 그래서 예시형 지문은 이런 식으로 읽고 비교 대조형 지문은 이런 식으로 읽고 그 다음에 과정형으로 진행되는 지문은 이렇게 읽고 통시형으로 진행되는 지문은 이렇게 읽는다 해서 지문 유형별 글 읽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문제 유형별 풀이법을 배웠지. 정밀한 독서에서 파트 1이 지문 유형별 글 읽기 연습, 파트 2가 비문학에 출제되는 문제 유형을 10가지로 쫙 정리를 해서 문제 유형별로 이렇게 푸는 것이다. 문제 유형별 풀이법을 선생님한테 배웠죠. 그리고 이거는 좀 고난도 실전 강의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영역별로 교재가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안쪽을 들여다봅시다. 자, 일단 선생님 전 매트 거죠. 독서 영역 마인드맵 분석 정리법. 이걸 먼저 배우고 그리고 각 영역 들어가기 전에는 각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선생님이 설명을 해놨어요. 입문 영역 지문 출제 트렌드는 이렇다. 그러니까 입문 지문은 이렇게 접근하는 거다. 그리고 입문 지문에서는 이런 문제 유형이 출제된다. 이런 문제 유형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먼저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도 지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 잘 봐요. 고난도 입문 영역 집중 공략 01. 평가원 모의고사 지문이 하나가 일단 실려있죠.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던 입문 지문이에요. 그리고 수능 지문이 실려있죠.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가능세계 지문입니다. 수능에 출제됐던 입문 지문 중에서 가장 어려웠다고 평가받는 지문이 바로 가능세계 지문이죠. 이렇게 기출 지문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지문들이 여기 수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도 입문 영역 집중 공략 02로 넘어가면 이제 2019학년도 사관학교 이렇게 써 있죠. 사관학교 시험에 출제됐던 고난도 지문이 수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넘어가 보면 2019학년도 리트 지문 이렇게 써 있죠. 로스쿨 시험에 출제됐던 고난도 지문을 수록을 해놨어요. 자, 이 구성만 봐도 와, 책이 진짜 어렵겠구나 싶죠. 자, 여기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 하나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어려운 지문을 가지고 어렵게 가르치면 여러분들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겠죠? 지문과 문제는 어렵지만 이거를 쉽게 전달을 하는 게 선생님들의 역할이겠지.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분명하게 약속할게요. 지문과 문제는 굉장히 어렵지만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지적 쾌감이 뭔지를 느끼게 해줄 거야. 이런 어려운 지문,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지적 쾌감을 느끼게 될 거라고. 단순히 농담 따먹기 하면서 재밌어 수업이, 이게 아니라 지적 쾌감이 느껴지는 수업, 무언가를 아는 즐거움이 느껴지는 수업, 그게 이 강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문과 문제는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이해하는 과정에서 지적 쾌감을 크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더 봅시다. 유닛 2, 사회. 사회 지문의 지문 출제 트렌드는 이렇다. 문항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니까 이런 방식으로 풀면 된다. 예를 들면 경제 지문의 그래프 문제가 출제될 경우 1등급을 결정짓는 킬러 문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래프 문제의 경우 X축, Y축의 변수와 관련된 내용을 지문에서 찾고, 이런 방식으로 문제 푸는 방식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설명을 해놨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안쪽을 들여다보면 고난도 사회 영역 집중 공략 01, 수능에 출제됐던 지문 중에 굉장히 어려웠던 법학 지문이네요. 그리고 이거는 평가원에 출제됐던 지문 중에서 굉장히 어려웠던 경제 지문이 또 수록되어 있죠. 그리고 고난도 사회 영역 집중 공략 2를 보시면 사관학교 시험에 출제됐던 고난도 경제 지문, 그리고 리트 시험에 출제됐던 고난도 법학 지문 또는 경제 지문, 이런 것들이 이제 수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과학 지문 역시 구성은 동일합니다. 지문 출제 트렌드는 이렇다. 문항 출제 트렌드는 이렇다. 그리고 과학 지문은 다른 챕터보다 지문과 문제를 좀 더 많이 수록을 해놨어요. 왠지 알죠? 매년 1등급을 결정짓는 킬러 문항이 과학 지문에서 꼭 걸리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과학 지문은 다른 영역에 비해서 좀 더 풍부하게 고난도 지문을 수록을 해놨어요. 한번 볼까요? 수능 지문 중에서 굉장히 어렵다고 평가를 받는 중력, 부력, 학력 지문, 그리고 전향력과 관련된 지문, 그리고 교육청 모의고사에 출제됐던 굉장히 어려운 물리학 지문, 그리고 생명과학 지문 중에서 굉장히 어렵게 출제됐던 지문. 이것도 다 뭘 안배를 한 거냐면은 과학 영역 내에서도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지문을 수록을 해놨어요. 그렇죠? 그거 다 신경 써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사관학교 시험에 출제된 지문 중에서 굉장히 어려웠던 지문. 딱 문제 스타일만 봐도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 그리고 미트시험. 미트시험이라고 하면 의학전문대학원 시험. 이 미트시험에 출제됐던 굉장히 어려웠던 지문과 문제들, 이런 것들을 수록해놨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기술 영역. 기술 영역의 지문 출제 트렌드는 이렇고 문항 출제 트렌드는 이렇다. 평가원 모의고사에 출제됐던 굉장히 어려웠던 기술 지문, 그리고 교육청 모의고사에 출제됐던 굉장히 어려웠던 기술 지문, 최신 기출 또는 리트, 미트, 피트, 경찰대, 사관학교, 이거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0학년 3월 교육청 모의고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올해 실시됐던 3월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이 기술 지문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 있었죠. 무슨 10010 부호화 절대값, 1의 보수법, 굉장히 이 지문 고난도 지문이었죠. 요것도 선생님이 수록을 해놨어요. 즉 올해 실시됐던 기출 지문까지 수록이 돼 있어요. 고난도 지문. 알겠죠? 그리고 리트 시험에 출제됐던 문제만 봐도 정말 어렵겠구나 싶죠? 그렇다고 한숨 쉬면서 포기할 게 아닙니다. 이 지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얻을 게 많아. 수학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맨날 2점짜리만 반복해서 풀면 수학 점수가 오르지 않는다. 4점짜리 한 문제를 가지고 1시간을 고민해 봐야, 그래야 수학에 대해서 뭔가를 알게 되고 수학 성적이 팍 상승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 국어도 똑같아요. 국어도 고난도 지문 문제들을 가지고 연습을 해봐야 실력이 급상승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예술 지문 중에서도 요즘에 수능 시험에 예술 단독 지문은 잘 안 나오는 추세지만 과거 기출 지문들을 보면 예술 지문에도 고난도 지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술 영역 고난도 지문과 문제들. 자, 그리고 독서 장문 독해까지 선생님이 수록을 해놨어요. 요즘에 여러분들 장문 독해가 꼭 한 지문씩 나오잖아. 다른 비문학 지문들은 한 바닥이면 끝나는데 장문 독해는 한 바닥하고 절반 더 가죠. 그리고 문제가 6개가 달려있고 이 지문들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 독서 장문 독해도 지문 출제 트렌드는 이렇다. 문항 출제 트렌드는 이렇고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고난도 장문 독해가 출제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수록을 해놨습니다. 선생님이 수능에 출제됐던 장문 독해 지문 중에서 굉장히 어려웠던 지문, 그리고 교육청 모의고사에 출제됐던 장문 독해 중에서 굉장히 어려운 지문,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쭉 수록을 해놨어요. 자,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이제 정답 및 해설이 나오는데 정답 및 해설 부분을 보면은 빠른 정답표가 있고 그리고 선생님 교재의 장점 중에 하나죠. 정답뿐만 아니라 오답 선택지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하는 멘트 그대로를 살려가지고 답안지에 다 실어놨어요. 답안지가 굉장히 세밀하게 돼 있죠. 이렇게 책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잘 봐요. 두둥탁. 짜잔. 이거 보세요. 이건 뭐냐면은 최고난도 독서 문제편. 본 교재와 동일한 순서로 고난도 지문과 문제들을 풍부하게 수록을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난도 인문영역 실전 문제 1, 고난도 인문영역 실전 문제 2. 본 교재랑 같은 구성이죠? 이 안쪽도 들여다봅시다. 잘 보시면 시험지 형식의 구성으로 수능에 출제됐던 고난도 지문, 그리고 평가원에 출제됐던 고난도 지문, 교육청 모의고사에 출제됐던 고난도 지문, 경찰대에 출제됐던 고난도 지문, 그리고 사관학교에 출제됐던 고난도 지문, 그리고 리트 시험에 출제됐던 고난도 지문, 이렇게 영역별로 고난도 지문들을 더 풍부하게 여러분들이 접해볼 수 있도록 문제를 많이 수록을 해놨어요. 시험지 형태의 구성으로 많은 고난도 지문과 문제들을 수록을 해놨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은 교재가 두 권인 거죠? 그냥 이렇게 딱 봤을 때는 한 권짜리 책이네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짠, 두 권짜리 교재인 거예요. 자, 어때요? 선생님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교재구나 라는 느낌이 오죠? 자, 교재 들여다보니까 어때요? 어떤 친구는 약간 두려움이 앞서기도 할 거야. 너무 어려우면 나는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텐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강의는 1등급 학생들 들으라고 만든 강의가 아니에요. 1등급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 1등급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들, 그런 것들을 담은 강의라고 보면 돼요. 알겠죠? 자, 이 교재도 10명을 선정을 해서 선생님이 네 이름하고 그리고 응원 문구를 다 적고 선생님이 친필 사인을 해가지고 집으로 보내줄게요. 그럼 이 영상 밑에다가 글을 남겨주세요. 댓글을. 일단 첫 번째, 이 교재를 본 소감. 그 다음 두 번째, 앞으로 남은 시간에 국어 영역 학습 포부. 그 다음 세 번째,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밑에다가 남겨주세요. 그러면 10명을 선정해서 선생님이 정성스럽게 사인을 해서 집으로 보내드릴게요. 알겠죠? 선생님이 이 강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어요. 어려운 강의지만 어려운 내용을 어렵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잖아. 어려운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 1등급 받을 수 있도록 뒷바라지 잘 할 테니까 선생님하고 같이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최고난도 독서 강의 함께 해봅시다. 자, 파이팅 합시다.